자, 오늘 저는 말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일컫는 학명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죠. 뭐 호모 사피엔스, 사고하는 인간,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모 로퀘스라고 하는 언어적 인간이라고 하는 학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합니다. 동물들도 무언가 의사소통은 하지요. 배고프다 낑낑거리고 또 짖기도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면서 견제하는 행위를 해요. 언어는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유일합니다. 이 언어, 즉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말을 사용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말을 사용해서 인간은 상호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각종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는 토대와 바탕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언어의 타락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하와를 일컬어서 얼마나 칭송을 하면서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그러나 당장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하와에게도 그렇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은요, 말이 오염되었습니다. 말이 혼잡합니다. 말이 오해가 가득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이 아닙니까? 서로 말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분열하고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말이 전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원수와 원수로, 적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발을 하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조선시대에 백정인 김돌쇠네 푸죽간에 양반이 들어왔습니다. 대뜸 말하기를, 이놈 돌쇠야, 쇠고기 한 근 내놔라. 그 뒤를 이어서 다소곳하게 아낙네 한 분이 들어오더니 부드럽게 말을 하더래요. 김서방, 쇠고기 한 근 주시게나. 쇠고기를 받아든 양반이 화딱지를 냅니다. 이놈아, 똑같이 한 근인데 내 거는 왜 이렇게 작고 저쪽 거는 저렇게 크냐. 돌쇠가 무심한 표정으로 대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돌쇠놈이 잘랐고요, 저거는요, 김서방이 잘라드린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지요.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남을 가르치는 선생, 랍비라고 하죠. 이것을 크나큰 명예와 지위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요, 부모와 랍비가 물에 같이 빠지면 누굴 먼저 건져내느냐,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선생님, 랍비를 먼저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낯선이라 할지라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 때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계속 연출이 되지 않습니까? 왜요? 새로운 랍비에게는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에 그 기회를 잘 선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잘못된 말과 가르침을 주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어지러움을 그렇게 일으키곤 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배경하에 1절에서 선생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심판이 크다. 곧이어 2절부터는요, 말에 대한 적용을 선생들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로 확대하여 적용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말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자주 합니까? 신중하지 못한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 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찌르는 듯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뿌리에서부터 흔들어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고통에 휩싸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매맞아 생긴 상처는 시간 지나면 사라져 없어집니다. 말로 받은 상처는요 시간 지나도요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 있고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평생을 고통받습니다. 웅성대고 수근거리는 말이 교회에서 은혜를 쫓아냅니다. 혼란과 어지러움을 불러옵니다. 지도자가 신중함이 없이 내뱉은 말이 주가를 폭락시켜버리고 회사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한 과학자가요 아주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목소리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다 고유한 음파와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80억 인구 아닙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음파와 파장이. 그런데 그 말들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뱉는 말들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 안에서 그것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를 발명해가지고 우리의 목소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유한 음파와 파장하고 주파수가 딱 맞아버리면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습니까? 저는요 이 상황을 딱 보고 나서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과 그 노래 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이 가사가요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도 기계만 발명하면 모든 나의 했던 말들을 다 모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하는 평생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문제는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 예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전멸하는 것 아닙니까? 장대한 안악 자손 보았습니다. 한탄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대로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마치 누에가 자기 입에서 뺀 실로 고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같이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말하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말을 잘 통제를 하고 실수하지 않는다면 아까 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성숙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자 야고보는요 말이 인생에 끼치는 그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축의 입에 물리는 재갈, 배의 키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재갈 그리고 피, 이 키 어떻습니까? 아주 조그맣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아주 그냥 그 입에 이렇게 채워넣은 것이고 거대한 배에 한 귀퉁이에 작게 그렇게 키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축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그 작은 것 때문에 사람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달리고 저쪽으로 꺾으면 배가 저쪽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그렇게 인생 전체를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용사요 고아들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러나 청소년 시절은 전혀 달랐습니다. 동네 깡패였습니다. 불량배 중에 불량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않고 경찰서에 들락날락하고 교도소에도 갇히고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다는 거예요. 즐거워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하고 싶지만 그렇게 계속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말 거야. 나는 희망이 없어. 절망에 깊이 빠져 살면서 그렇게 비행을 일삼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변화된 계기가 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말했대요. 뮬러야,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뮬러야, 절대 안 버리셔. 그러니까 나쁜 버릇이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 낙심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바로 이렇게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썽꾸러기고 아무리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해주면 그 말씀이 학생의 마음속에 씨앗과 같이 남아있다가 이것이 발화하는 것이죠. 잘합니다. 언젠가는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가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속을 썩여도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해줘야만 합니다. 믿음의 말을. 그러면 그 말씀이 자녀의 인생을 끝끝내 움직여갈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요 종종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붙잡고 저도 기도해요. 이 학자의 혀에 대한 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 학자의 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 기도해요. 그 기도합니다. 말이 인생 전체를 이끄는 힘이 있다. 여러분, 이건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자칫 잘못 사용할 경우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전에 박찬욱 감독이 만든 그 영화 올드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올드보이의 주인공, 이유도 자기는 알지 못해요. 15년 동안 사설 감옥에 갇혀가지고 군만두나 먹으면서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이유 없이 보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혀를, 고등학교 때 혀를 잘못 놀린 것이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주인공이 대가를 치르겠다고 자기의 혀를 가위로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피 철철 흘리면서. 그러나 엎질러진 물을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말의 영향력을요, 탈무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이기 때문이다. 화살처럼. 그렇지만 화살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화살은 손으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이 쏘아대는 무서운 살상력은 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히틀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요, 엄청난 연설의 대가였습니다. 그의 연설 이론을 일컬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탄환 이론이라고 히틀러의 연설 이론을 학자들이 규정을 해놨어요.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다룬 학자들이. 탄환은 어떻습니까? 쏘면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진을 하면서 표적을 향해 달려나가 결국 꿰뚫어버리는 것이 탄환이 아닙니까? 그처럼 히틀러가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게다가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독일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철학적이고 이 사람들이 지성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민족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히틀러의 세치혀에 휘말려가지고는 온 유럽을 전쟁의 참화로 물들여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말은요, 마귀가 너무나 쾌재를 부르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인간관계와 가정과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마귀는 심지어 베드로의 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대사건을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이 베드로의 그 말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걸어버리는 거지요. 자, 문제는요, 이런 말과 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길들이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거대한 코끼리가요 조련사의 휘파람 소리에 따라 그 작은 공 위에 올라가서 균형을 잡는 모습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전에 보니까요 이 악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조련사가 그 아가리 속에다가 머리를 디밀고 뺍니다. 안 물어요, 안 물어. 훈련을 시키니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악어가 사자와 호랑이도 신호에 맞춰서 여러분 막 움직이고 묘기를 부리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제주도에서 제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물개가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띵띵띵띵 하면서 막, 그리고 우리한테 막 박수도 치라 그러고 너무너무 재밌게 웃으면서 봤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곤충들도 이게 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정도의 그 곤충들인데 달리기 레이스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내 입속에 있는 혀를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입속에 있는 건데. 그래서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가다가도 확 그냥 옆에서 차가 뛰어들어오면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까? 대부분 안 그래요. 저 강아지가 이러면서 그냥 막 언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우리 입속에 있는 세치혀를 내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과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호랑이 조련사처럼,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호랑이 조련사처럼 호랑이를 부린다는 것은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다스리고 훈련해서 관중 앞에서 묘기를 부리면 열광적인 박수갈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칫해서 호랑이를 심기를 간드려버린다, 여러분 그 조련사 호랑이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련사는요 언제나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련 훈련을 할 때도 그렇고 시련을 할 때도 그렇고 저 호랑이가 나를 물 수도 있지, 늘 조심조심합니다. 절대로 방심을 하지를 않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만 합니다. 이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도전을 줍니다. 인생의 항로를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치는 말씀에 누군가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동시에 말은요 조금만 방심한 채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가공할 힘이 있습니다.
용기를 빼앗습니다. 의욕을 빼앗습니다. 멀쩡한 인생 항로를 철저히 파괴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쏙닥거리는 그 말 듣고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오는, 발걸음을 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입술을 제어하라. 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조심 언어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모님 이름을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엄마 아빠 이름 뭐야? 그렇게 묻지 않아요? 너 부모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니? 존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존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함자, 이 함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요, 제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 함자예요, 제갈. 그러니까 말에게, 가축에게 제갈을 씌우는 것과 같이 조심조심해가지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 이름을 알려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조심조심해서. 저도요, 설교를 마치고 나면 종종 제 아내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해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해요. 때로는요, 아, 이거 우리 편 맞아?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아내가 너무나 제 마음이 확 칼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 정확한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거부해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실수하고 잘못된 그러한 표현을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야 하는데 은혜를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하는데 인간의 뭐 그냥 잡다한 노변정담으로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복음의 영광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제나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음을 관리하라. 마음 관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가 1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관악구에 있는 68개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들을 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중에 딱 한 교회가 연말에 고맙다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기대를 아예 자체를 안 했었어요. 기대를 아예 안 했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내용이 참 따뜻하고 참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2021년 한 해를 마감하는 계절에 목사님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는 몇 달 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아 관악구 교구협의회 이름으로 왕성교회가 후원해 주신 어떤 교회? 암흑의 목사입니다.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어떻게 전해야 하나 고민고민하며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가 이렇듯 연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를 넘기기 전에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자 이렇듯 몇 자 서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몸부림 중이지만 쉽지 않은 현실의 벽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팬데믹 상황 중에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노환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도 하고요. 점점점. 그리고 중략. 그러나 낙심만 하고 끝낼 수는 없고 예배 중심의 목회, 매일 새벽 기도의 사역을 온오프라인으로, 그리고 틈을 만들어 불출석 교인들을 신방하고 젊은이들과 식사 교제 기회를 만들면서 돌봄과 양육의 기회로 삼으면서 교회를 세우고자 몸부림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의 홈페이지 인사말 고백처럼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저도 무지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구호로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성령님께서 목회 현실과 목회자의 의지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힘차게 달려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왕성교회 공동체와 목사님의 귀한 헌신과 사랑에 감사를 표하며 왕성교회가 지역사회와 민족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하여 생각날 때마다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이 편지를 제가 여러분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아, 이분은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고 이분은 참 마음이 이렇게 참 탄탄하면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은혜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참 귀한 목사님이구나, 깊은 분이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이분을 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을까, 그 생각을 마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 나오나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이 마음, 이 깊은 생각으로부터 우물을 길어내는 것과 같이 나오는 것이죠. 인격의 투영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입력이 되었느냐에 따라 말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말이 부정적입니다. 마음에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말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만 꾸며서 한다고 좋은 말 그냥 내가 억지로 꾸며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잠언 2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아멘. 쓰다 보면요 은 맺기가 다 지워지면서 그 속에 있던 본질, 톡이었구나, 이건 그냥 싸구려구나, 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얼마 전에요 아주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강아지가 수탉하고 함께 지내면서 수탉 우는 소리를 계속 들은 겁니다. 이 새끼 강아지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 강아지한테 재밌는 후유증이 생겼어요. 혹시 틀어줄 수 있으면 지금 틀어주면 좋을 텐데, 수탉 소리. 됐어요. 어떤 환경에서 내가 뭘 계속 듣느냐, 입력이 뭐냐에 따라서 강아지도 꼬겨 하는 그런 인내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우스갯거리지만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차곡차곡 채워넣습니다. 찬양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은혜를 계속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고난 성격과 성품이 좀 남과는 달리 팍팍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그 흘러넘치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말과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성도다운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1,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샘물은요 그 한 구멍에서 단물을 내든지 아니면 쓴물을 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혀는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저주를 합니다. 욕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을 만든 다음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이거 봐 하면서. 근데 그 작품을 막 저주를 하고 막 비웃고 욕을 한다. 그럼 그걸 만든 저를 욕하고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을 막 저주하고 회방한다.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난 왜 이럴까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자신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야고보가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혀를 지배하시면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고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고 위로의 말,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 이래로 다 갈라졌습니다. 언어가 나뉘고 언어가 나뉘니까 생각이 갈라집니다. 서로 간에 갈라지고 찢어진 분열과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확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다 함께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갈라지고 깨어지고 달랐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이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공의 위대한 넬슨 만델라, 이 사람은 원래 추장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는 그 백인 정권이 휘두르는 아파르트헤이트, 그 백인 우월주의, 여기에 이를 갈면서 백인들을 이거 다 죽여야 돼, 국가적인 전복과 테러를 그렇게 계획하다가 비밀이 누설돼가지고 잡혀들어갔습니다. 무기징역을 받는 것이죠. 무려 29년을 복역을 합니다. 증오심과 분노로 지내던 감옥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내와 딸들은 흑인 거주지역, 그 빈곤지역으로 끌려들어갑니다. 둘째 딸이 우울증에 걸렸다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그 모든 소식을 듣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언젠가 딸이 손녀를 안고 면회를 옵니다. 아빠, 손녀예요.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때 만델라가 붙여준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호프,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희망 없어요. 무기징역 살아가고 있는 사람, 어머니 죽었고 아들 교통사고 아내와 딸들 빈곤 흑인 지역으로 끌려들어가고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났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채워주시니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역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쓴물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져라, 나뭇가지 던지니까 쓴물이 변화하여 단물이 되고 그 터져나오는 그 샘물 속에서 그들이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던져진 나뭇가지는요, 십자가를 상징을 합니다. 십자가는 쓴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단물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도우심 구하면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